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렇게 반납해온 흔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다시 갈게요. 슈르르.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우드먼의 모니카입니다. 마이템 페이보릿 하러 왔습니다. Yeah. Yeah. 이제 제가 좋아하는 10가지를 다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브랜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커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발렌시아가가 구찌의 패턴을 입혀서 발렌시아가가 구찌를 해킹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브랜드 두 개를 구매한 효과를 얻은 게 아닐까,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소리가,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릭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속 나오는데요, 선생님? 저 이렇게 그릭 요거트가 밤에 먹어도 좀 나쁘지 않고, 아침에 먹어도 좋고, 점심에 먹어도 좋고, 또 한 끼 식사로 딱인데 맛있어. 플레인에 과일이랑 견과류랑 그래놀라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효원이는, 립지이는 그릭 요거트를 막 섞어 먹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서 조각처럼 먹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 랜덤으로 한번 제가 좋아하는 걸 뽑으면, 아, 이거 빠질 수 없죠. 짜잔, 텀블러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안 하려고 시작한 게 맞아요. 거북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 댄서 중에 만발이라는 댄서가 있는데 그분이 텀블러 사용 권장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댄서들한테. 그래서 제가 완전 납득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텀블러를 쭉 사용하고 한 2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타먹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커피,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바로 딱 연달아서 나오죠. 이 커피는 일단 더치커피고요. 제가 더치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야스틴은 이제 저희 몬스터 오펜이었던 동생이 이제 춤을 살짝 쉬면서 카페를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냈는데, 제가 이 집밖에 안 먹는 게 동생 거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게 커피 맛을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스티커의 느낌이 이 커피의 맛을 연상할 수 있게끔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커피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맛은 어떠냐면 산미가 일단 없어요. 더치는 고소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피를 꼭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저의 그 컴백홈 셔츠 같은. 저는 흰색 셔츠를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입어요. 절대 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위해서 제가 집에서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렇게 반납해온 흔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작은 사이즈 안 입습니다. 저는 105 사이즈만 입어요. 110이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제품 또 이 안에 들어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샴푸바하고 린스바예요. 네, 이거는 동구밭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그 장애우분들이 직접 만드는 비누예요. 그래서 그 샴푸바나 비누바의 그 단점이, 그 린스바의 단점이 거품이 안 나거나 좀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효과가 진짜 너무 좋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쓸 때마다 뿌듯한 그 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입술이 많이 갈라지는 타입인데요, 이거 말고도 집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오늘은 플럼핑이 되는 종류로만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되게 예쁘고요. 근데 이건 좀 매워요, 바르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에서 자기 전에도 바르는 아이. 그리고 얘도 좀 매운 아이인데 좀 연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 바르는 친구. 자, 그 다음은 제가 속건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그래서 웃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할 정도로 좀 주름이 많은 피부인데, 그 피부를 그나마 노화를 좀 이렇게 방지해주는 아이템이라고 할까? 요 수분 세럼.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좀 들은 종류로 많이 사고요. 이거 항상 들고 다녀요. 자, 그 다음은, 네, 저는 이렇게 향수를 또 공병에 들고 다닙니다. 원래 저는 향수를 잘 안 뿌리고 다녔어요. 한번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고 막 너무 천천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산 이후로는 향수가 쭉쭉 줄어드는데 이게 페날리곤스 레이디 블랑쉬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향이 일단 너무 독특하고 이거를 뿌리고 다녔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저에게 무슨 향수를 쓰냐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이거야. 일단 한번 뿌릴까요? 너무 좋아요. 네, 다시 갈게요. 슈르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저의 그 알없는 안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알없는 안경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화장 같은 거를 좀 안 하면 되게 차가워 보여요. 너무 차가워 보여서 좀 귀여워 보이려고 사용하는 멋템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니카가 좋아하는 이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해봤어요. 이 하나부터 10가지 다 손민수 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